열심히 살아보니 꼬라지다. 술 한 잔이 시름을 벌고 몇 번씩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하늘. 어우 누나 미안해. 나 이렇게 박수 잘 쳐주는 줄 몰랐네. 아우 알았어 한번 해줄게. 이리 와.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해도 없는 거야 같이 세상 살이며 다 이런 거지며 너다 그나저나 큰일 났네. 팔굽혀 판님 나올 거야 나와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다 쫓아버려가지고 어우 품판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어우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분위기를 다 조져놨네. 어우 하나 더 팔아가지고 씨발 다 보내버릴까.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위 없는 거야 후회해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야 오늘은 북을 칠 거야 북을. 살기 어려운 이 시국에 각설이 양푼 일을 보시는 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되고 풍요로운 시절이 다시 온다는 노래로 내가 북장 한번 칠 거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 뒤에는 뭘 해도 반응이 없네. 저 뒤에 누구들만 한번 북장구 한번 칠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보이다.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열심히 하라고. 네, 내가 안 본다고. 내가 여러분들 안 본다고 해서 내가 어영부영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못 본다고 박수도 좀 쳐주고 그러면 힘이 나요. 자리 없겠네. 야, 이제 북 좀 좀 챙겨주세요. 북. 북하고 장구. 예. 여기다 북 두 개. 장구 하나. 예. 주시고. 그런데 혹시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포위가 돼서 도망을 못 가요. 그런데 항상 저 뒤에 서 있는 것들이 문제야. 그래서 일단 저 뒤에 서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저기 사모님 잠깐만요. 사모님 여사님들 잠깐만요. 어머니 나쁜 년들아. 어떻게 너희들 눈빛만 하고 갈라 그냥. 조금만 앉아있다가 어이 자빠지면 넘어진다. 안고 있어. 어우 너희들 너희 빠져버리면 뻥 뚫리잖아. 가시네요. 어우 어떻게 이렇게 눈치는 빨라갖고. 잠깐만 있어. 잠깐만 3분이면 끝나. 3분 알았지? 3분 더 할까? 3분이면 끝나요. 우리가 이거를 홍보를 해줘야 먹고 살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엿만 팔아갖고는 못 먹고 삽니다. 우리가 월급이 있어 보너스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 중소기업 상품 홍보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여러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안 할게. 딱 3분이면 됩니다. 노래 한 곡 시간. 네, 그 시간만 조금 참았다가 홍보가 끝나면 그때 가셔도 괜찮아.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만 주셔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제 말 알아들으셨죠?
아니 앞에 말고 뒤에. 알아들으셨죠? 예, 가기만 가면 자지를 물어 뜯어버릴 거예요. 내가 홍보 잠깐만 할게. 나 오늘 열심히 할게요, 진짜. 여보, 그 옳지 국악과 패드, 패드.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는 전부,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이요. 그지요? 우리 엄마만 해도 자식이 열두를 낳네, 열두를. 열두를 낳았어. 그 열두 자식이 한 부모를 건사를 못하고, 속만 속만 새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엄니가 평생, 평생 의지한 거는 요 집행이 하나밖에 없어. 애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저택이만 커져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고 어디 가실 때도 이렇게 걸어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열두를 낳다 보니까 붕알이 젖어가지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 엄니 아버지들 나 이거 선전하는 이유는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와가지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테레비에다 선전하면 돼요. 근데 테레비에 들어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사모님! 한 사람 빠지면 두 사람 빠진다고 말했잖아. 조금만 좀 참아줘라. 공연할 때는 눈구멍이 빠지도록 쳐다보다가 어찌 그러냐, 사람들이. 갈라면 아까 가지! 누구야? 누구? 어? 한 사람 빠지면 두 사람 빠지고. 사람 속에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산 속에 가서 하리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잠깐 들어주는 믿어도 있어야 되는기라. 내 말에 맞은 박수 한번 쳐주겠어. 하여간 그게 집구석이 잘 된가, 새끼가 잘 된가 내가 그거 볼 것이다. 내가. 이래 나야 안 간다. 이래 나야 안 가. 겁이 나가지고. 가, 그냥! 3분이면 끝나요. 알았지?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산삼 패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산삼 패드. 토르말린의 열, 이거 안 따라해도 돼. 토르말린의 열은 열과 열시 전기성을 띠고 이온 효과가 있고, 원적외선 효과. 원적외선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목욕탕에 가면 빨간 불이지요. 빨간 불, 그게 원적외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천욕 효과. 통증 완화. 이 좌측에 보시면은 우리 영화배우 김일아 씨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홍보 끝!